네, 안녕.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현재 진행형 중국에서 살아남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얻고자 이 자리에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너왜 그게 하고 싶어라는 질문보다는 뭐가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라는 질문에 주로 답변을 했던 것 같고, 저도 뭐가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건너가고 난 후에는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여기 왜 오셨는지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이보람이라는 당신은 누구길래 여기서 이렇게 중국의 한국인이라는 발표를 하게 되셨나요? 라고 하시면 저는 한국의 대기업도 다녀봤고 외국계, 그러니까 미국계, 일본계 이런 외국 기업들도 다녀봤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한방차 카페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일단 생각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꼭 해봐야 되는 성격의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도 건너가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된 계기,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스타트업 문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국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된 계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로고가요, 아이 왕왕인데요. 아이는 워아이니 할때 아이고요.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아이라고 지었고요. 왕왕은 영어로 barking sound, 그래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왕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애완동물용 혹은 반려동물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제가 같이 보유하고 있던 팀원들이 다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어서 그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단가 자체가 45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갤럭시 기어라든지 애플 워치 같은 것들이 막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던 때여서 거의 200불 후반대에서 300불 수준이었고요. 미국에 있는 뭐 조번업이라든지 피핏 같은 스타트업들도 200불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불에 만들더라도 판매가는 한 80불 내외로 할수 있을 테니까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겠다 하고 자신 있게 밀어붙였는데요. 2012년에서 13년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샤오미가 유명하던 때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샤오미의 미 밴드라는 제품을 만나게 되고 그 판매 단가가 12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단가가 45불인데 저 회사는 중국 회사는 12불에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걸까라고 좌절을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회사를 운영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사업을 접고 중국으로 건너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참여감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중국 사람들이 꼭싼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것만이 경쟁력이 아닌 것 같다. 대체 그렇다면 뭐가 있는 거지?라고 궁금해서 넘어가게 된 것도 있고요. 넘어가자마자는 이제 제가 그 창업을 통해서 잃은 것이 많기 때문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창예교통대라는 곳에서 중국어를 배우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개소개를 통해 가지고 누안요라고 해서 난요라고 한국어 기사를 찾아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 여행객들이 이제 점점 자유여행을 즐기다 보니까 그첫 번째 대상국으로 가장 유명했던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중국어로 길 찾기, 중국어로 메뉴판 보기, 중국어로 추천 해주는 이제 뭐 맛집이라든지 옷집이라든지 쇼핑거리 등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였고요. 그 뒷단에는 그 환차손이라든지 그 대리점들과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는 그 시차를 활용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도 하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놀랐던 점두 가지는요. 포부가 무지 크고 혁명주의라는 말이었습니다. 포부가 크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국 시장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 너무너무 큰데 얼마나 할게 많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중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는 경우 중국 시장만 먹기는 너무 작은 것 같아. 나는 중국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 화교 시장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많은 교포 시장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뭔가 시작할 때 있어서 나는 이 도시에서만 성공할 거야. 뭐 서울에서만 성공할 거야. 한국에서만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놀랐고요. 그래서 포부가 크다. 두 번째는 혁명주의인데요. 이제 저희 대표가 항상 저희들한테 하던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이 포지션을 만들어서 당신을 채용한 이유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고 제약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렇게 해볼게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을 채용한 거니까 제발 안 된다는 말 좀 하지 말고 된다고 하라고 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혁명주의라는 말을 들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스타트업 문화 제가 경험한 것을 한 여섯 가지로 나눠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앞부분의 세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 도전적이었다거나 어려웠던 점이고요. 뒤에 세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 긍정적이었거나 좋았던 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의 스타트업 하면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계에 있어서? 일단 공산국가는 토론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토론할 때는 평등합니다. 뭐 대장도 말할 수 있고요. 사원도 말할 수 있고요. 다 말은 할 수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권자가 이거야 라고 정하면 그 이후부터는 일사불란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실 때 파트너십 같은 거를 중국 기업하고 맺으셔야 된다면 사실 실무진하고 100번 얘기하시는 것보다 의사결정권자하고 한번 얘기하셔서 통하시면 훨씬 일이 쉬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4천 위안을 받고요. 어떤 친구는 만 위안을 받고 어떤 친구는 2만 위안을 받는 등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급여 체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혀 평등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야근입니다. 한국에서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많이 중요한데요. 이 중국 스타트업에서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10시 이후에 퇴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일이 많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띠디다처라고 앞부분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택시 앱이에요. 이제 한 달에도 10명에서 20명씩 인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상하이도 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 교통이 좀 좋지 않더라도 상해 그 공항 근처에 있는 아주 임대료가 싼 지역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9시 정도만 되면 차가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불러서 9시부터 9시 반에 퇴근할 사람 3355 모여서 택시를 한 대 타고 또 9시 반에서 10시까지 또 퇴근할 사람 모여서 같이 택시를 타고 이런 식으로 퇴근을 했고요. 세 번째는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왜 관리가 어려워요 하시면요. 아까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체국 색깔 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는 각 성별로 땅덩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드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왜 해? 지각하는 거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요. 저는 2시간 반 거리에서 출근을 하는데요. 그러면 9시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등등 가지각색의 사유들이 있어서 하나의 공통된 관리 규칙을 만들기가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난 분기에 만들었던 방법론 같은 것들, 운영 방법론 같은 것들이 다음 분기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보니까 관리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중국 스타트업에 좋았던 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회가 무지막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제가 팀원으로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반드시 팀장 자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포지션들이 생겨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 속도가 빨라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만약에 운영팀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케팅팀이 막 업무가 증가해요. 그러면 마케팅팀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마케팅팀에 일을 해볼래? 해가지고 마케팅팀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획팀으로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직급상에 있어서도 그리고 승진상에 있어 직급이나 기능상에 있어서도 기회가 계속적으로 생기고요. 이제 이렇게 기능적으로 업무들을 빠르게 습득하다 보니까 다른 스타트업에서 눈독을 들이고 뭐 데려간다든지 혹은 옮긴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배운 역량을 그러니까 1년 동안에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인의 직접 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기회들도 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소하지만 좋은 거는요. 이제 저희가 여행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 사업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코스 짠다고 이제 여행 같은 거 가는 것처럼 여행 기회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하나의 공통된 이런 걸 지켜보자, 이런 걸 해보자 라는 말을 하려면 윗선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워크숍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한국에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창업 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것보다 이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워크숍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척 좋았고요. 이제 중국에서 살아남기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중국에서 세 군데 정도 회사에 근무해 봤는데요.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중국에도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현지의 대기업도 있고요. 전통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상해만 하더라도 글로벌 브랜드의 모든 지사들이 다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 다국적 기업에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일했던 것처럼 중국 스타트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외국계 혹은 한국계, 일본계 기업들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상해를 거점으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발 스타트업, 그게 아니면 이제 상상락 대표님처럼 직접 창업하시는 길도 있으세요. 근데 요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는 구글이나 차이나 모바일, PNG 같은 기업들이 안정적이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해서 선호됐었습니다. 중국의 대학생들한테. 그런데 요즘 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2017년도에 화웨이나 텐센트, 알리바바 등등입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익사이트하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것들. 두 번째는 빠른 경력 성장의 기회. 세 번째는 뭐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 같은 것들 때문에 신생 기업이라든지 중국 스타트업이 오히려 다국적 기업보다도 더 선호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런 것을 보시면 중국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경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기라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저도 일을 하면 할수록 왜 하루하루 쉬워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더 일이 많이 생기고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지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경쟁해야 되는 제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들 자체들이 워낙 야망도 있고 능력도 출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하고 같이 겨루려면 살아남기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에서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네 가지 정도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지사를 설립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두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막상 지인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시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현장에 있으셔야지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가끔 모바이크 얘기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데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패턴과 가끔 와서 그 관찰하시는 패턴이 조금은 다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은 외국인이 있는데 출장을 자주 와서 번뜩번뜩 놀라게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생활하면서 아침은 어떻고 점심은 어떻고 저녁은 어떻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은 현장에 있으셔야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무언가 해보고자 하신다면 현장에 있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를 얘기할 때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준다. 근데 한국은 실패하면 낙인을 찍기 때문에 어렵다. 도전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중국은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뭐 대표의 비리라든지 아니면은 방만이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기회가 없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정말 무언가를 해보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뭔가 잘못됐다 이러면 다음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또 실패가 또 축적돼서 다음 성공을 할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일단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질러 보시고 행동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현기증 나는 속도입니다. 이 네 번째 워킹 아이덴티티라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이직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곳에 가면 그때마다 직급을 올려주시는 것 때문에 빨리 의사결정하는 직급으로 가고 싶어서 이직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지는 않았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일단 나라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 지금 2%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그래도 7%가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6%대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성장하는 그 속도가 체감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도 이제 제가 속한 산업도 거의 1년에 30에서 4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산업이든 초기 단계이다 보니 초기 단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아직은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산업도 성장하는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거기다가 인재들 역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이 회사에 가늘고 길게 오래 다니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저는 빨리빨리 성장해서 무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국가와 산업과 인재가 동시에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런 현기증 나는 속도전을 즐기시는지 아니면 그런 게 부담되고 힘드신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나 지금도 야근이 무척 많은데 불평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하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흥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신바람 나는 속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추천 요소이자 한번 그래도 고려해보고 오셔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워킹 아이덴티티인데요. 제가 KB국민은행 사례를 예로 들어드리곤 하는데요. 제가 갔을 당시 2014년도 후반기에 KB국민은행에서 상하이 푸동지구에 사람을 한 명 뽑는다고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융권 출신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 자리에 대해서 제의가 왔었는데요. 결국 이제 제 중국인 친구가 면접을 와서 붙었는데요. 최종 면접에 든 4명의 후보자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KB국민은행에 면접을 보러 갔다 했을 경우에는 뭐 각각 다른 학교 출신일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경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가졌거나 어쨌거나 한국인끼리의 경쟁입니다. 근데 이 상하이 푸동에서 한국 금융회사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이 첫 번째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간 중국 사람, 두 번째는 조선족, 세 번째는 중국에서 유학한 한국 사람, 네 번째는 금융 지식이 아주 뛰어난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좀 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들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면접을 보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처럼 나는 누구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 한국 사람을 빼고 났을 때는 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나 현지 시장에서 외국인으로서 돈을 번다는 것은 업무 역량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는 중국과 중국 사회, 중국인에 대한 애정 혹은 살아가는 것을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는 이성은 그래서 차갑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한 이성,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그 기저에는 가슴에는 나는 중국 문화를 배우고 싶고 중국 사람을 좋아하고 하는 애정이 있어야지만 추진력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